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재직 중인 손석우 교수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날씨와 기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2020년에 여름철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반면에 작년 여름은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적도라든지 북극의 이런 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질문이신데요. 내일 모레 날씨도 못 맞추면서 100년 후 기후 어떻게 맞추느냐? 근데 이게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저희 연구자들은 날씨와 기후를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날씨와 기후를 기분과 성품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뭐 살면서도 내일 내 기분이 어떨지, 모레 내 기분이 어떨지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쉽지는 않지만 반면에 아주 장기간의 기후에 대한 이해 혹은 예측은 어느 정도, 물론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런 기후 분야에서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최초로 인공위성이 떴을 때그 많은 인공위성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인공지능 방법론이 활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천리안위성 이런 위성 자료들을 해상하는데 인공지능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보가 나왔을 때이 예보 자료들을 보정하는데 다방면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거는 과거에 사용됐던 방법보다도 좀더 개선된 방법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 좀 놓쳤던 부분들이 좀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보 예측도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측면에서는 사실 과거 슈퍼컴퓨터, 10년 전 슈퍼컴퓨터는 요즘 웬만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막대한 양의 계산 자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기후 모델이 좀더 고해상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만큼 정확도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프하는 것처럼 오늘 예보가 다음날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고요. 이런 최신 기술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이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태풍은 생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뜻한 바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생겨서 이제 북서진 그리고 나서 북동진하면서 중위도로 올라오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태풍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따뜻한 바다가 또 그만큼 많이 수증기를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은 강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태풍이 강해진다라는 점보다도 중위도로 상륙하는 실제로 피해를 끼치는 태풍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뀌는 공기의 흐름 중에 대표적인 게 제트 기류가 약간 북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은 제트를 만나면 소멸하게 돼 있는데요. 제트가 북쪽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태풍이 좀더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뭐 태풍 강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 자체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강해지고 또한 번에 태풍이 왔을 때그 피해도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추후 이런 과정들에 대한 좀더 정량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이랑 제트 기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태풍이 만들어진 지역은 바람이 약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위도 5도에서 10도 정도에서 발생하는데요. 바람이 강하면은 태풍은 만들어지고 나서 반드시 서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서 하층의 회전 중심과 상층의 회전 중심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중위도로 가면서 상층에 바람이 세집니다.
강한 바람이 제트 기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서서 회전해야 되는 시스템을 기울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태풍이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요. 많은 분들은 기후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작 온도 몇 도 오르는 건데, 비 좀 많이 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2020년 여름 장마랑 2021년 여름 장마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여름 장마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장마였습니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장마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중부지방은 장마가 10일째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극단이 반복되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비가 어느 해는 엄청 많이 오고 어느 해는 엄청 적게 온다. 반대로 어느 해가 홍수가 들면 어느 해는 이제 가뭄이 든다는 소리인데요. 그게 사실은 산불과 연결됩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일단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왜 산불이 많이 나느냐, 가장 건조한 시기입니다. 봄철에는 뭐 눈도 별로 없고요, 가장 건조한 시기인데, 이제 이렇게 어떤 해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요, 어떤 해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건조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불씨로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인데요, 반면에 폭염이 잦아지고 산불이 많아지고 이것도 기후변화의 부작용입니다. 양극단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용어들인데요. 아마 수능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입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몬트리올 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정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협정인데요. 두 개는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에 실효가 됐고요. 주 목적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흔히 우리가 프레온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배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사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오존층은 더 이상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회복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190여 개국의 나라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런 물질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잘 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제한하고자 하는 협정입니다. 바라건대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목적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대비, 1850년에서 1900년입니다. 산업혁명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1도 정도 올랐거든요. 앞으로 한 0.9도 안에서 기온 상승을 막겠다가 목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라건대 산업혁명 대비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협정입니다. 거기에 사실 과거 교토의정서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이 선언했던 탄소중립 2050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50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겠다는 선언인데요. 나라마다 좀 계획이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2030년, 2040년, 지금 2060년인 나라도 있는데요. 교토의정서와 달리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런 탄소에 의한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등 과거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이 파리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금세기 말에는 산업혁명 대비 1.5도 정도까지 기온 상승으로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IPCC 보고서인데요. 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많은 협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순수 연구 집단은 아니고요.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기존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최신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엄청 중요한 점인게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출판물을 토대로 보고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후과학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편향적이지 않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6차 보고서를 출판을 했고요. 조만간에 추가적인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CC가 그 연구자들의 협의체가 아니라는 게 왜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그룹과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룹과 연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를 주도하는 저자들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나라 혹은 그 특정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는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질문 안 주셨으면 제가 질문 만들어서 답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두 가지 답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탄소 중립 관측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예측 시스템입니다. 자, 탄소 중립 관측, 제가 뭘 이야기해 드리고 싶냐면요. 탄소 중립 그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만 해도 탄소를 감시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느리고 발사했는데요. 아직 탄소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됐든 다다음 정권이 됐든 늦지 않게 탄소 중립이 정말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탄소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탄소 감시 위성 꼭 발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예측 모델인데요.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대한민국의 기후를 대한민국의 기후 모델로 모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IPCC 보고서에 대한민국 모델이 몇 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순수 대한민국의 모델이 아니라요. 영국 기후 모델, 미국 기후 모델을 조금 수정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IT 강국입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기후는 우리 손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앞서 그 탄소 감시를 위한 인공위성과 함께 이런 기후변화를 정량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기후모델의, 다시 말씀드리는데 독자적인 기후모델의 개발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후자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후의 가장 기본은 기온이 어떻게 바뀌고 강수량이 얼마나 바뀌느냐,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보들이 사실은 국내외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많은 분들 식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식상했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했던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들 이제는 구체화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글래스고 기후 협약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선언했습니다. 석탄 발전 감축이 아니고요. 전국에는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고,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인식 전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의 하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두 개만 고르자면 여전히 탄소 중립하고요.
파리 기후 해방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기후변화, 기후 위기가 이렇게 이슈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쉽게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면은 이 정말 탄소 중립 이슈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공유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되고요. 그게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리 기후협정.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후협정은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노력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더라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큰 거대 경제 강국들이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좀 감시를 하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들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런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저는 이제 기후위기 이슈가 식상한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1인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은 인식의 전환이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막상 탄소중립 2050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를 한다면은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는 아니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많은 경우 몰라서 대응을 못 하거든요. 예. 유튜브 유튜브 발음 좀 안 좋은데 감독님 유튜브 좀 빼주시고 1인 미디어로 했어요. 1인 미디어로 했어요. 제가 기상학 기후학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사실 전율을 느꼈는데요. 그간 이런 지구과학은 주류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응용과학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응용과학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응용과학이고요. 그런데 이 가치를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 중에 한 곳에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 분 중에 두 분은 정통 물리학자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에 기반한 기후변화 과학을 사실은 집대성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거기 그 성과를 정통 물리학자들이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기후를 연구하는 그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벨상 위원회가 왜 이분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했을까? 정통 물리학자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사실 그것보다는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요. 기후변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는 부정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세계인들이 기후 위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